30대 중반, 어른들 앞에서 하기 부끄러운 말이지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하루 걸러 두통이란 친구가 찾아오고 감기는 늘 달고 살며 이젠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 급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얼마 전 외출 중에 급체로 인해 어지럼증과 과호흡이 찾아와 저 세상 사람이 될 뻔했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돌기 시작했고 급하게 차를 멈춰 세웠다. 아내가 옆에 없었으면 난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 난 어릴 때부터 식신으로 유명했다. 평소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고 음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 식탁 위에 남은 음식을 다 먹어야 하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음식 양 조절에 있어 무관심했다. 근데 20대 후반부터 한번 체하기 시작하면 그 증상이 좀 심상치 않았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과부가 될 뻔한 경험을 했다. 비행기에 타기 전 인천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난 비행기 안에서 급체했다. 한식을 그리워했던 나는 냉면과 아내가 남긴 밥까지 싹쓸이를 했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호흡곤란 증상이 찾아왔다. 구토까지 하게 되어 승무원분들은 우리를 조금 더 한산한 좌석으로 옮겨주셨다. 그 후에도 과호흡이 심해지며 내 손과 발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승객 중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미국인이 있었고 그 간호사분이 좌석 주머니에 꽂혀있던 토 봉투를 내 입에 갖다 대고 천천히 숨을 쉬라고 했다. 과호흡으로 인해 뇌에 산소가 과도하게 많이 공급이 되었고 이는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다행히 조금 뒤 착륙할 시간이었고 비행기 문이 열리자 휠체어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공항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검진을 받았다. 이때만 해도 정말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증상은 최근 몇 년 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30대 중반, 주변에서는 훨훨 날아다녀야 하는 이 나이에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피곤해 보이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40대에 갑작스럽게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어린 자녀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혹시나 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난 건강을 위해 몇 가지 다짐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 나는 술, 담배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심각한 커피 중독이다. 하루 종일 물 마시듯 커피를 마신다. 힘들어. 회사 일을 하며 제일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 커피를 반드시 마셔야 하는 습관이 있다. 아내를 비롯해 주변에서 커피를 줄여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늘 무시해왔다. 몸에 산성이 많이 쌓인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말처럼 쉽게 커피를 줄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급체로 쓰러진 후 제일 먼저 다짐한 게 커피를 줄이자였다. 지금 커피를 하루 한 잔만 마신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초반엔 정말 힘들었다. 두통도 심했다. 하지만 점점 몸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오후에 피곤한 느낌은 있지만 그때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을 마신다거나 꿀차를 마시며 말이다. 두 번째, 과식, 야식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 요즘 소식을 하고 있다. 아마 일반인들의 평균 식사량과 비슷한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정말 많이 줄었다. 나는 워낙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뭔가 허전한 기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허전함을 즐기려고 한다. 그리고 간식으로 바나나나 견과류 종류를 좀 먹어보며 허기를 달래보려고 하고 있다.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 커피를 줄이고 식사량을 줄이니 확실히 속이 메스껍고 가끔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도 줄어든 것 같다. 좀 더 꾸준히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 아내와 야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과자를 먹고 콜라를 마시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최근 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운동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직은 제대로 시작을 하지 못했다. 난 운동이라곤 여태껏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이었다. 주변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평소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라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고 있다가 집에서 푸시업을 시작했다.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나는 팔을 팔락팔락 떨며 조금씩 개수를 늘려가고 있다. 내가 20대 때만 해도, 아니 최근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해 염려해 본 적이 없다. 20대 후반엔 밤에 늦게 자도 다음날 그다지 힘들진 않았다. 근데 요즘은 밤에 늦게 자면 다음날 반 시체처럼 하루를 보낸다. 몸이 약해지고 자주 아프다 보니 자꾸만 축축 늘어지고 뭘 하고 싶은 용기나 의욕도 생기질 않는다. 앞으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좀 더 힘쓰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짐들을 지켜나가다 보면 분명 매일 천근만근 무거운 내 몸뚱아리도, 매일 무기력하고 피곤한 느낌도, 자주 찾아오는 두통과 급체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에게 소원을 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베이비가 나오려고 하나 봐요. 자, 힘을 주세요. 축하합니다. 베이비 이름이 뭐예요? 조지. 허그. 허그라고 하고 있어요.